네, 괜찮아요. 자, 오늘 저희들 김종원 전도사의 세상 클릭에서는 중랑을이죠. 예, 맞습니다. 예, 중랑구을 윤상일 의원 전 의원이십니다. 이번에 공천을 받으셔서 이 지역에 저도 이 지역에 삽니다. 그래서 오늘 선배님 좀 뵙고 또 이렇게 대담을 좀 나누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그 좌파 정권을 척결하는 자 이쪽 지역이 특성이 서영교가 있고 박홍근이가 있습니다. 이 얘들이 철저히 그 좌파 정권의 실세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자, 그동안 이렇게 악정 고투하시면서 여러 번 도전도 하시고, 뭐 또 현역 의원에도 계셨습니다만은 여러 번 도전하셔서 이번에 정말 그 공천을 받으셨는데, 제대로 이 지역에 그동안 발전을 못했는데요. 이제 이 지역 토박이가 되셨으니까 아마 중랑구에 희망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또 이런 사항이 있으면 한번 편안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정말 이번 경선에 제가 간발의 차로 이기게 된 이유는 중랑 구민의 확실한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한 지가 조금 전에 우리 김종문 전도사님과 함께 한 3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은 제가 직장을 그만둔 이후에 여기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 중랑구는 정말 정치 부재라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정치권에 입문해가지고 지금까지 뚜벅뚜벅 한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랑만을 생각하고 계속 갈 것입니다. 저기 망우동 망우리 저 역사공원에 가게 되면 죽산 조봉환 선생 묘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돈이 있어서도 아니고 승리가 담보돼서도 아니고 오직 이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오직 중랑구 또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저는 일편단심 외길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네, 그동안 지금 이쪽은 그 갑을 공이 지금 민주당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행태는 그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세력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중랑구도 많이 피폐한 저 보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독립 정신을 가지시고 독립운동 하시다시피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대비가 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요즘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예, 문재인 정권의 핵심은 사실은 운동권이 뒤에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영교 의원, 박홍근 의원 그 중심, 그 핵심에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도덕적 우월주의, 자기들만 옳다라고 하는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 지경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지금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생은 뒤로 하고 진영 논리만 빠져가지고 대한민국이 도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제가 중랑구부터 이번 4.15 총선에 확실히 승리를 해서 국가 재건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보님 이번에 그 중랑을의 가장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랑을의 현안은 저는 올해 지금 현역 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 지역은 과거의 교통 관문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국회에 있을 때 KTX, GTX 노선을 확정짓고 연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과거에 우리 중랑구가 동북부 관문의 역할을 새로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고 또한 중랑구는 그 많은 그 뭡니까 천혜의 조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과 중랑천을 잇는 휴벨트 그리고 우리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등등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 다음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 모든 것을 함께
구청장보다도 더 잘한다는 그런 국회의원으로서 중랑구의 현안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광려에 있어서는 이 태극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예, 예. 외치고 있었는데 그동안 서영교 사무실 앞에 가서 제가 규탄 얘기도 많이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서영교가 저를 이제 고발까지 했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서영교는 법조 비리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 예. 예, 자기 친인척을 로스쿨에 자기 딸이죠. 예. 자기 딸을 로스쿨에 입학시키는 그런 과정이 불합리였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자기 신랑을 이제 자기가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을 때 예. 또 이제 그 위원회의 자리에 불러가지고 예. 이렇게 조금 청탁을 하는 그런 과정. 예. 그 다음에 또 이쪽에 지인의 그 자녀 성폭행 문제에 있어가지고 또 청탁했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쪽은 또 박홍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조국 사태와 이런 걸 겪으면서 말이죠. 꼭 문재인의 대변자 역할을 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조국의 대변자 역할을 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도덕성으로 참 이렇게 아주 하락되어 있는 사람을 변호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자유민주주의 신봉자 아니십니까? 예. 철저한 신봉자 아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꼭 당선되셔서 예. 우리 그 좌파 세력들을 좀 척결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이고.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저는 다음 국회에 들어가면 그 악역을 네. 선동해서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평소에 아는 우리 그 윤석열 후보는 저도 이 지역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지역에서 지켜보는 우리 윤석열 후보는 정말 국회의원 돼도 한 두세 번 돼야 될 입장인데 네, 그동안 참 기회가 참 안 됐어요. 그러나 이제 이번에 제대로 이제 그 길을 타셨으니까 잘 되시길 바라고 이제는 중랑구가 뭐 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될 것 같습니다. 이놈들 예. 다 몰아내고 그러면 더군다나 말이죠. 이 국가 경영에 대한 이 또 경험도 있으시고 예. 또 이 중랑구의 토박이 아니세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상당히 서민적이시고 이 국민들하고 대화도 정말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분으로 저는 이렇게 평소에 느껴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번 국회에 입성하시면 제대로 된 정치를 좀 해주세요. 맞습니다. 네네. 그것 때문에 제가 정치를 하는 것이고, 네. 정치를 꼭 그런 정치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김종민 전도사의 세상클릭TV, 오늘 중랑을 미래통합당 윤상일 후보를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